레나 TV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나 TV의 레나입니다.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. 그래서 아직 백신을 안 맞았거나 아니면 그냥 제 몸 상태가 어떨지 궁금해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. 제가 솔직히 백신을 최대한 늦게 맞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부모님을 못 뵌 지 1년 넘었거든요. 그래서 겨울 방학 때쯤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러시아 갔다 와도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기로 했습니다. 백신을 맞아서 막 아파가지고 밖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 보고 왔어요. 그래서 냉장고 잔뜩 채워서 마음 편히 백신을 맞고 오겠습니다. 도착했는데 아직 20분이나 남았어요. 제가 1시로 예약도 했거든요. 무섭진 않은데 맞고 나서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저 지금 백신 맞은 지 한 시간은 됐는데 아무 증상은 없어요.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떡이에요. 편의점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가니까 러시아어로 된 설명서를 주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맞는 거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제가 워낙 주사나 그런 거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주사 맞고 그 15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벨 주잖아요.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.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 맛있어요. 한번 먹어보세요. 진짜. 그래서 지금 조금 쉬다가 몇 시간 뒤에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차고 일어났는데 팔 조금 아픈 것 빼고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. 막 친구들이 맞고 나서 열도 나고 막 아프고 계속 집에 누워 있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네요. 여러분 제가 밥까지 해놨단 말이에요. 근데 하나도 안 아파서 저녁에 산책도 하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. 일단 밥을 해놨으니까 저녁을 먹고 네, 뭐 할지 생각해볼게요. 여러분 저 결국 어디 안 나가고 그냥 방에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놀았어요. 역시 맘되니까 아까보다 팔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.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그래도 팔 뜨는 거는 좀 힘들어요. 근데 다음날 되면 뭐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오늘 이만 차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보고 드리겠습니다. 잘 자요. 여러분 안녕.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팔이 어제보다 훨씬 아파요.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고 그래서 옷 입을 때 좀 힘들어요. 근데 그거 빼고 다른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.
머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근데 그거 맥신 때문에 아니라 제가 원래 저혈압이거든요. 그래서 아픈 것 같기도 하고. 네, 일단 제가 지금 3시까지 학교 가야 돼서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저 아침 와서 빨래 돌렸습니다. 아침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서 열을 채봤는데 37.4도예요. 그래서 몸도 조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조금 잘까 생각 중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백신 맞은 지 3일째예요. 이제 팔도 아예 안 아프고 열도 일단 안 느끼고 있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 재보니까 37.1도예요. 그래도 계속 집에 있기 싫어서 집 근처 카페로 가서 좀 공부하다 오려고요. 공부하다 오겠습니다. 우산 들고 나왔는데 비 안 오네요. 여러분 저 사실 어제 너무 아파서 그냥 타이레놀 먹고 잤어요. 몸도 안 좋았고 머리도 하루 종일 아팠어요. 네. 근데 오늘 일어나니까 완전 괜찮네요. 그래서 지금 공부하러 갑니다. 저 다음 주에 시험 있거든요. 백신 맞은 지 4일째인데 오늘 제 몸 상태가 그냥 완벽해요. 발도 하나도 안 아프고 열도 없고. 네, 그래서 백신 브이로그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아직 2차가 남았는데 그때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. 안녕.